그럼 강의 노트 278페이지 하고요. 그럼 강의 노트 278페이지 거기 하고 이러면 책은 봐도 의미가 없어요. 책은 봐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써요. 문제집 279. 비슷하네. 강의 노트 278, 문제집 279. 거기다 쓰란 말이죠. 됐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명의사각을 잠깐 한번 봐요. 명의사각은 여러분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명의사각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신탁자라고 얘기해요. 신탁자.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갑하고 뭐라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해요. 명의 신탁 약정. 이렇게. 신탁 약정. 이렇게.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뭐라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해요. 등기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제3조에 보면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러면 4조 제1항은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무효. 이게 4조 1항이에요. 1항. 무효. 그 다음에 이 명의사 약정 무효니까 등기,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 변동 있죠?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이것을 2항이라고 얘기해요. 물권 변동이 무효. 명의사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여기 물권 변동 무효.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을 있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서 병한테 이것을 제3자라고 얘기해요. 제3자, 제3자가 등기하죠, 등기. 그러면 이 제3자를 등기하면 제3자를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돼. 이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양자간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의상 약정 딱 암기해. 명의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아. 그러니까 갑에 간 사람이 을한테요 자기 집 등기를 좀 맡겨놨어. 그걸 명의를 신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여기서 누가 소유자? 아니 뭘 떨어요 떨기는. 갑하고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명의상이죠. 그럼 명의상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 그래서 103조도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746조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불법 급여 어디가 아니니까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 가능.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이 병이 을한테요. 병이 을한테 뭘 한다?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그래서 여기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데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란다? 원래 등기로 갑 앞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무슨 등기를 하면 된다? 말소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하면 어떻게 되죠? 1번 이렇게 갑이죠? 그 다음에 2번 지금 누구죠? 을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요? 갑 앞으로 가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래서 여러분 봐 여기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진정한 명의를 회복은 누가 한다 그랬죠? 현재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죠. 그래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죠. 그래서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1번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갑. 여기 2번 누구죠? 을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요, 이 을이요,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을 등기를 말소해야 되지만 3번이요, 을한테 뭐라냐?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해달라?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그럼 누구한테 등기가 오는 거죠? 갑한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갑 앞으로만 등기만 오면 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실체 관계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체 관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실체 관계 부합한다, 그 말은 이 말이죠. 여기요, 1번 이렇게 갑이죠? 2번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여기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말이죠. 그런데요. 3번은요. 을이요. 을이. 야 그냥 너 가져가. 이렇게. 을이 그냥 갑한테 등기 해줘버려요.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인 등기는 이전 등기를 못하는데요. 을이 그냥 갑한테 등기 해줘버려요. 아무튼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요? 갑한테. 그리고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한다. 이 셋 중에 하나로 등기를 회복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명의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여기서 뭐냐? 명의신탁을 뭘 한다? 해지. 해지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유효일 때만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수탁자. 명의수탁자는 무슨 점유예요? 수탁자는 타주 점유거든요. 타주 점유. 이 타주 점유할 때 왜 타주 점유냐 봐봐. 우리가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자, 이렇게. 알겠죠?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자.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명의 수탁자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양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그럼 명의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명의상이 아니면 그러면 이거 뭐인 경우? 유효인 경우, 이 말이죠. 유효인 경우. 이걸 찾으라, 이 말이죠. 유효인 경우. 첫 번째요, 가등기 담보요. 가등기 담보. 아직 우리 안 배웠죠?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양도 담보요. 부동산 양도 담보, 이렇게요.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탁법상. 신탁법상,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요. 신탁법은요, 법에서 딱 명의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상호 명의신탁이요. 상호 명의 신탁. 이 상호 명의 신탁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구분 소유적 뭐라 한다? 공유라고 얘기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요, 명의 신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여러분요, 페이지 279페이지 한번 봐봐요. 279, 279, 그래가지고 280페이지 쭉 자세하게 지금 써놨잖아요. 지금 써놨나요? 자,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지금부터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알겠죠? 여기. 이러면 이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돼요? 언제나 유효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실명법.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명법이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상호 명의상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봐. 뭐를 하나 더 보냐면, 상호 명의상이란 뭐냐? 여기 이 토지 있죠? 이 토지가 뭐냐? LH공사. LH공사 땅이에요.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1번 뭐라고 했죠? 1번 LH공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를 뭐라 한다? 이 토지를 분할을 해요. 분할. 이 토지를 분할을 해요. 그래서 토지를 너무 크니까 땅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분할을 해. 분할. 그러면 등기부도 몇 개 있어야 등기부도? 등기부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등기부를 두 개 만들지 않고 이 토지를 뭐냐? 분양을 해요. 분양. 분양.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분양을 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갑한테 분양하고요. 여기는 을한테 이렇게 분양을 해.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것은 각자가 소유자죠. 각자. 각자가 뭐다? 소유자죠. 각자가 소유자 따로 샀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등기부를 몇 개로 만드냐? 한 개.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1번 갑. 1번 LH공사. 2번요. 갑.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 이렇게요. 이건 각자가 따로따로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의 등기는 이렇게 무슨 등기를 했죠? 지분 등기죠. 다른 말로 뭐라다? 공유의 등기를 한 거예요. 공유의 등기. 공유로 등기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는 갑이 분양을 받았고 여기는 을이 분양을 받았죠. 각자가 따로따로 소유자란 말이죠. 그런데요. 각자가 소유자인데 등기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을 대내관계라고 그래요. 대내관계. 갑하고 을 사이 사람 각자가 소유자죠? 이것을 구분 소유라고 그래요.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공유의 등기죠? 공유의 등기는 뭐요? 대외관계죠? 대외? 대외관계에서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공유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각자 소유권을 이것을 뭐다? 구분 소유다. 이렇게 구분 소유. 구분 소유적.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갑일 거고 여기는 완전히 을의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구분, 여러분 법정이상권에서 한번 배웠는데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갑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래요? 동일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달라지죠? 그럼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달라진다?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죠? 이걸 지금 얘기한 거.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소유적
공유 관계를, 관계를 뭐 한다? 해소. 해소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해소. 해소하려면 공유물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이것은 공유가 아니야. 말만, 등기만 공유로 돼 있지. 실제로는 이미 토지가 이미 뭐가 됐어? 이미 분할이 돼 있어. 그러니까 별도로 또 분할을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지분.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이 지분 이전 등기를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 무슨 등기 한다고? 지분 이전 등기,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지분 이전 등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요. 밤. 지금 여러분, 토지를 봐봐. 토지를. 토지를 이렇게 뚫고 보면, 이 토지가 이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누구 거죠? 갑이죠. 여기는 지금 누구 거예요? 을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까 3분의 2, 3분의 1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경계로 중심으로 이 땅은, 아, 여기는 갑이 3분의 2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이요. 을이 여기가 3분의 1인가 보다. 이렇게요. 여기는요, 아, 여기만큼이 3분의 1이고, 여기는 갑이 3분의 2인가 보다. 이렇게 외부,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공교식은 대외니까 누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그 말이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원래는 여기 누구, 여기는 원래 다 누구 거죠? 여기는 갑의 거죠. 여기는 원래가 다 누구 거죠? 을의 것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3분의 2, 3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아, 여기는 갑의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을이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보면 어디요? 갑은 자기 땅에다가 을한테 3분의 1만큼 등기한 꼴이 되고, 결론적으로 을은 갑한테 3분의 1을 등기한 꼴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건데 남한테 등기했다, 이걸 명의수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수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상호 명의수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저기야, 이게 전부가 자기 거니까 등기를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다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이 지분을요, 자기 앞으로 뭐 해달라? 이전 등기 해달라. 을은요, 갑한테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해달라? 이전 등기 해달라. 이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지, 토지는 이미 분할됐으니까 분할 등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을이 갑한테, 갑이 을한테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이게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잖아. 두 번이나. 구분소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돼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할 경우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런데 봐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뭐예요? 지분, 뭐죠? 구분소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할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무슨 등기 한다? 지분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지분 이전 등기.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는 온전히 누구 것이다? 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법정 이상권 생유할 수 있지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전부죠? 건물을 건축했다?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 정도만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역하시 1페이지 보면, 여러분, 종중하고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 봐. 여기 이제 보면, 먼저요,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 제한의 회피가 없어.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뭘 해야 되고? 면탈할 목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 첫 번째, 부부간. 여러분, 여기서 부부간이라는 것은 혼인신고가 된 것을 얘기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종교단체요.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와 산하단체. 산하단체, 이렇게요. 종교단체와 산하단체. 그럼 종교단체가 뭐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선교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종교단체고, 그 선교국은 산하단체잖아요. 산하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중하고 종원관이요. 이게 세 가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뭐가 되고? 유효. 그 다음에 물권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해. 조건. 이런 것이 없는 부부간, 그 다음에 종교단체, 종중. 이런 것은 명의신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럼 봐,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갑이고요. 갑이 신탁자고요. 신탁자. 여기 을이냐? 을이요. 수탁자예요. 수탁자. 그래서 갑하고 뭐라고 했죠?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이 부부인데 이 부부가 명시탁을 했어요. 명시탁. 명시탁은 이런 것들이 없이 명시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명시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그래서 을 앞으로 말한다. 등기하죠? 등기. 등기도 뭐가 된다? 유효다 이 말이죠. 명상약정 유효, 물권변동 유효 이러니까 알겠죠? 어? 그럼 어떻게 된다? 갑하고 을하고 사이를 대내관계라고 그래요. 대내관계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명의상은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런데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잖아요. 병을 제3자라고 하죠. 제3자와 관계 이것을 대외관계라 대외. 대외관계에서는 을이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 알겠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명상이 유효자, 아까 우리 말했죠. 명상이 무효인 경우는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명상이 유효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해지.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효니까. 해지하고, 그런데 무효일 때는 해지한다, 안 한다? 안 돼. 해지가 안 돼. 명상이 유효일 때만 해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이 병은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선악불문하고. 그러니까 이 을은 아무리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고, 명상이 아무리 유효라고 할지라도, 신탁자와 관계에서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죠. 갑이 소유자죠. 알겠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다. 중요한 것은 명의 신탁 자체가 유효이기 때문에 명의 신탁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면요. 이제 다 끝났는데, 계약 명의 신탁 봐요. 아니, 중간 생긴 게요. 중간 생략형,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을 봐봐요. 자, 이게 시험이 잘 나와. 이게 누구냐면, 그럼 이게 갑이에요.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에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을하고 계약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이 사람은 매수인이잖아요.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이죠. 유효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죠.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뭐를 해야?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 등기를 해야 소유자. 그런데요, 여기서 을이요, 자기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요. 여기 병 있죠? 병이 누가 돼요? 수탁자가 돼가지고요. 수탁자. 을하고 병하고 뭘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그래서 병 앞으로 뭘 한다? 갑한테 부탁해서요,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지금부터 봐요. 지금 여기요, 신탁자가 수탁 사이에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이런 말들이 없으면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가 돼요. 무효. 무효가 되고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뭐가 돼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요.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제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등기가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서 문제.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게 중요해.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여러분요, 을 그러면 안 돼.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갑이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갑에게 소유권이 복해. 왜요? 을이 소유자 되려면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아직 등기에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매도인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왜요?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을. 그런데 등기를 누구한테 했죠? 병. 그럼 을하고 병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갑은 안다, 모른다? 알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을이 갑한테요. 소유권이 갑으로 들어오니까요. 여기서요. 을이 갑에게요. 갑. 을이 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매매대금, 대금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왜 대금 반환 청구 안 돼요? 이런 봐봐요. 갑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소유권이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갑이 자기가 알아서 병한테 등기해 준 것이 아니고 을이 병한테 등기해 달라고 해서 등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하고라고는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을이 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등기하면 소유자가 될 건데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리한 사람은, 의리한 사람은 을은 갑에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를 청구해야지.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등기가 무효, 소유자가 아니죠?
아닌데 이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정한테 처분할 수 있죠. 이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여기서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병 있죠? 병? 이 병 있죠? 병.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불병 할 때 병 있죠? 이 병. 이 병이요.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 을이 원래는 신탁자고 이 사람이 뭐가 되냐? 수탁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병이 정한테 처분했을 때는 이 병은 을의 것을 처분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갑의 것을 처분한 것이에요. 갑의 것을 처분한 거죠. 그래서 신탁자 을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을의 것을 팔았어 안 팔았어? 안 팔았어. 누구 팔았어? 갑의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중요 판례 중에 하나예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등기를 첫 번째 말소를 해야 돼. 말소 청구. 그럼 등기 말소는 갑이 말소를 해야 돼요? 을이 말소를 해야 돼요? 을 앞으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이 등기를 갑이 말소해야 돼요? 을이 말소해야 돼요? 여러분요, 벌려놨잖아요. 어? 갑하고 을하고 둘 다 말소하는 거죠. 알겠죠? 갑은 누구죠? 소유자. 을은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갑은 소유자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말소하고 여기는 누구를요? 여기는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직접. 그래서 등기를 말소해봐. 등기. 1번 누구죠? 1번 갑. 2번 누가 앞으로 되어있죠? 병. 병을 앞으로 되는데 병의 등기를 말소해봐. 말소했더니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간다? 갑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갑하고라고 그냥 유효 무효? 유효니까 갑에서 이렇게 여기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 해주면 되죠. 최종적으로 누가 앞에 등기 있으면 돼?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죠. 여기는 두 번째로 진정명의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라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전 등기 하면 1번 누구다? 갑. 2번 누구다? 여기 병으로 되어 있죠. 병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갑이 뭐라 한다? 갑이 병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하죠. 누가 앞으로? 갑.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해줘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다? 갑 앞으로 돼 있죠. 다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말한다. 갑에서 다시 누가 앞으로? 여기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 을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가지고 다시 을한테 등기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또 뭐가 있다? 실체관계 부합이죠. 실체관계.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되어야죠. 그럼 실체 관계 부합은 어떻게 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등기 되어있죠? 병 앞으로 등기 되어있죠? 그러면 3번으로 을 앞으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하든지, 또는요, 이전 등기 하고 나서 다시 이전 등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을. 그래서요, 3번요, 이 병이요, 을한테 직접 등기를 해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을한테 직접 등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실천한 게 부합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한다고? 중간생략형이다. 이렇게. 중간생략형.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어디다 써야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쓸까요? 부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부부관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부관은 뭐가 부부관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경우 부부간 경우는 명의 신탁은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지금은 계약 명의 신탁을 한번 볼까요? 계약 명의 신탁. 아까 우리 계약 명의 신탁은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냐? 유치권. 계약 명의 신탁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봐봐요. 을 있죠? 을이 신탁자예요. 이 신탁자고요. 여기요 병이요. 병이 수탁자예요. 수탁자 있으면 갑이 병한테, 을이 병한테요, 매매 대금 매매대금 2억을 줘. 2억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한다. 매도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 것을 너가 계약을 해라. 너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너 앞으로 계약은 무조건 유효니까,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은 뭐가 되죠? 유효죠. 유효니까 너 앞으로 등기를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을이 병하고 뭘 한다? 명의신탁을 해.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을이 병한테 돈을 주고 병이 매수인이 돼가지고 갑하고 계약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왜요?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중과생략형 한번 봐봐. 중과생략형. 중과생략형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계약을 한 사람이 신탁자잖아요. 계약을 한 사람이 등기가 뭐가 됐어? 생략이 됐죠? 생략? 안 됐죠? 그걸 중과생략이라고 해.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병이 지금 수탁자죠? 병이 직접 갑하고 뭘 한다?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직접 계약했으니까 계약명시탁. 만약에 신탁자가 계약했는데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한다? 그러면 신탁자의 등기가 뭐가 됐다? 생략이 되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을이 뭐,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가 되고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분분하고 선, 악을 분분하고 소유자가 돼. 이런 경우는 이 매도인이 누구인 경우다? 선인 경우다 이 말이죠. 근데 매도인이 만약에 악인 경우가 있죠. 악이란 말은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병이 알았어. 알았어. 악이다. 악이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럼 병명의의 등기, 병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수탁자 앞에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결국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이 소유자가 돼버려. 갑이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선이냐 매도인이 악이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명의사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사건 유효, 무효? 무효이죠. 무효. 무효니까 명의사건을 해지한다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요. 해지한다는 말 하면 안 돼. 왜? 명의사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지하면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요. 명의사건이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되죠? 해지가 안 되지만 어때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환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매매 대금은 공사 대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 안 돼. 이게 아주 또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시상에서 매수인이 계약 명의 시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아니,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조건으로 유치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시탁에서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봐. 여기 봐봐요. 이 병이 완전히 소유자죠. 완전히 병이 소유자인데, 을이 자꾸 뭐라냐? 내 돈으로 너가 샀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 그런데 수탁자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한테 이 빌린 2억 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려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 건물이요. 만약에 2억 주고 건물을 샀는데 3억이야. 3억이면 어떻게 하죠? 을이 병한테 등기 해달라고 해도 인간관계 쪽내고, 알겠죠? 얼마요? 3억 원에 팔아가지고 자기가 1억 갖고 갑한테 2억만 주면 되잖아요. 을한테. 알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이 물건이 2억 주고 샀는데 1억 8천이 됐어. 1억 8천. 1억 8천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면 이기여 손해요? 손해죠. 손해면 뭐냐? 병이 뭐란다? 을한테. 원래 너가 사달라고 해서 내가 샀으니까 너 가져가 등기. 등기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원래는 돈을 얼마를 줘야 돼? 2억을 줘야 되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2천만 원이 손해란 말이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아니고 원래는 을이 살 물건인데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건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병이 뭐란다? 을한테. 그냥 집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집으로. 그걸 뭘 한다? 대물 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요 명의 신탁에 의해서 계약 명의사기죠. 원래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여기요? 매도인하고 계약을 했죠. 수탁자가요. 누구의 부탁을 받고? 신탁자의 부탁을 받고요. 그렇게 했다 갈지라도 일단 등기란 병이 소유자가 되는데 갑이 자기가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을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을이요. 을은 을하고 병하고 명의사건을 뭐라고? 해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니까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도 청구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단지 이 을은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매매대금 2억을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뭐는 못한다? 뭐는 못해요? 해지를 못하니까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한 봐봐. 중간생략 한번 봐봐. 중간생략. 중간생략은 매도인 지금 선의 악이에요? 악이죠. 왜 악이라고 했지? 아까 매도 중간생략은요?
을하고 병하고 등, 뭐죠? 명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통은 안다, 모른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는 을하고 계약했는데, 그러면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누가 부탁했어요? 을이 부탁했어요? 아,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보다. 이걸 알아, 몰라? 알죠. 이것은 안다. 그래서 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계약 명식상에서는, 이 매도인 입장 봐봐. 매도인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러면? 은행 돈으로 집 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집을 사든 남의 돈으로 집을 사든 병은 관심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이요, 을하고 병하고 둘이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알겠죠? 그래서 명의상에 있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악이죠? 악이. 악이가 된다? 선이 일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악이다? 그러면은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고.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갑.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중간 생략하고 똑같죠. 아까 봐봐, 10명. 수탁자 앞으로 등기돼 있죠?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누구일 때? 매도인. 누구일 때? 악일 때. 여기도 매도인이 악일이다. 악이.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고, 수탁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여기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 이 한마디하고,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돈 2억을 받기 위해서, 을한테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거나, 그 건물을 팔아서 나한테 돈을 달라거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을은 병한테. 왜?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 병 스스로가 을한테요, 을한테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건, 그건 되지만, 을이 병한테 그 집을 팔아서 돈으로 달라거나,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라거나, 그 집을 다른 사람하고 명의상을 하거나, 을이 병한테 주장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자인 병이 을한테 행하는 것은 되는데, 을이 병한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명의상이 무효일 때는 절대로 뭐를 못 한다? 해지를 못 한다, 해지.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매매대금, 매매대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는 봐봐. 만약에 이러한 것을 경매로 하면 그럼 어때요? 경매. 경매로 한다, 경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경매. 이 사람이요, 갑이 을이요, 돈을 주고요. 병이요, 을의 집을 경락을 받아, 경락. 경매 나온 물건을 경락을 받아. 경매에서 갑. 갑이 악이다. 갑이 악이어도 병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거 작년 시험 문제죠, 우리요? 작년 시험 문제. 갑이 악이어도 병이 소유자가 돼. 왜요? 경매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법행위죠? 그럼 우리가 107조, 비지 표시 경나나요? 공무원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공법상 행위, 비진입 표시.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죠? 똑같아. 알겠죠? 똑같다고. 여기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경매요. 이, 지금 말하면 이 병이 자기 돈으로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갑의 돈으로 경락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을의 돈으로 경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갑이 알았다 이 말이죠. 또는 법원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경매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에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병하고 명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 수탁자가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느 경우? 경매. 알죠? 그런데 매매의 경우는 만약에 매도인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더 이상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명의상.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